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요즘 시간 되는 대로 프로이트를 틈틈이 공부하면서 이 총정리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다 보니까 정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쉬어가려고 심리학 책은 아닌데, 물론 심리학적 관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학제적 관점에서 악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항원의 책을 읽었어요. 아마도 범죄 심리 쪽에 계시는 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은 악의 얼굴은 바뀌고 있다이고, 부제는 세계적인 법정신의학자가 밝혀낸 악의 근원입니다. 악의 근원을 밝혀냈다고 적혀 있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으셔도 그래서 악의 근원은 딱 이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하나의 속시원한 정답을 제시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게 반증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악이란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이제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저자이신 라인하르트 박사는 책의 도입부에서 악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악을 정의하는 시선들이죠. 뭐 종교나 특히 신학적 관점이나 철학, 그 외에 뭐 생물학, 정신의학, 유전학이나 뭐 심리학 등등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악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좀 설명해 가면서, 당신은 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라서 악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크리스찬 구독자분들에게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좀 새로운 관점의 책 한 권도 소개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쉴 틈 없이 다양한 종류의 어떤 차마 눈뜨고 읽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무자비한 잔인성, 아니면 악마에 씌이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살인 범죄자들과 그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요, 도대체 악이란 게 무엇이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건지, 그렇다면 그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어디까지가 악의 영역인지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법정신의학자의 시선으로 300여 명이 넘는 아주 끔찍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들을 연구하며 악의 암호를 풀어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을 수 없다는 걸 점점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오히려 명확한 듯 보이는 그런 선과 악의 그 경계에 대해서 점점 더 물음표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 스스로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소개하기로는 이 세상에 알려진 그 유명한 대부분의 그 끔찍한 사건의 살인자들의 살인 행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 끔찍한 이런 학대를 받다가 그 부모를 죽였을 때 우리가 그 살인 행위 그 자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그 배경을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럴만도 했겠다,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기와 배경을 가진 살인 범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살인자들을 들여다보니까 지극히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와 이웃에게 선한 사람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말한 그 악의 평범성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뿐 아니라 관련해서 이 책에서도 심리학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 밀그램 실험이나 짐바르도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실행했던 감옥 실험을 통해서도 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발생학적인 측면과 그 평범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회생 불가능한 그런 희대의 사이코패스 같은 어떤 정신이 어딘가 고장나서 인간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혹은 뭐 공감 능력이 제로거나
아니면 사디즘과 나르시시즘의 어떤 끝판왕의 어떤 총체적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정신 감정에서 정상으로 나올 정도의 어떤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포커스를 둔 건 그런 부류의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악이 발현되게 되었을까였는데요. 이제 여기에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의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대략 한번 이제 훑어보시면 뭐 생각이나 뭐 감정으로부터 파생된, 아니면 뭐 성과 관련된 요소들, 침묵, 아버지와 뭐 엄마의 영향, 부부관계, 뭐 뇌의 장애나 뭐 유전자 등등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악의 유전자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악마 유전자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뭐 없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대략 큰 키워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범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다양한 악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물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악은 어쨌든 지구 탄생 이래 지금까지 여러 모습으로 실존하고 있고, 또 시대가 변해도 세기가 바뀌어도 그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끝까지 우리 가까이에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그런 최종적인 결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살벌한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결말이 이렇게 좀 고룩해져서 아름다웠는데요. 결국 사랑밖에 없구나 라는 게 당연한 듯 하면서도 엄청 어려운 인류의 숙제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독성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분명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또 이렇게 악명 높은 살인자들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악의 어떤 근원을 밝혀보려는 그 시도를 한 저자의 노력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뉴스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심장이 너무 아프고 막 쪼여든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악마 같은 인간 막 그러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건들은 수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찬이신 구독자님들에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기를 도전해 볼 만한 책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어요. 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이 오래된 물음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전통 기독교 교리의 답이 아닌 굉장히 신선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로고스 서원의 김기현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뿐 아니라 국내외에 유명하신 많은 신학대학원 뭐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놀라워하면서도 또 감탄하시면서 추천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름의 검증이 되었다 생각하고, 저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이라는 책인데요. 존 레벤슨이라는 하버드 신학대 교수로 계신 유대인이자 성서학자이신 분이 쓴 책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죠.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어떤 그런 건전한 대화를 이끌고 있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유튜브에 이 책 제목 검색하시면 핵심 내용을 나누는 영상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략 주워들은 내용 중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학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악이란 것은 처음에 타락한 루시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로 인한 어떤 인간의 원죄로 이어지고, 또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살인사건까지 쭉 해서 지금까지 그 악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즉 인간 안에 원죄로 인한 악의 유전자가 생겼고, 또 모든 인간은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악은 흑암과 혼돈이라는 상태로 이미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문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흑암과 혼돈이라는 이 악의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무에서 유로
발생했는지가 이제 궁금해요. 뭐 답은 알 수 없겠죠. 아무튼 무에서 유가 아닌 흑암과 혼돈이라는 악이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도 그때 동시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 전에 먼저 악에 맞서 싸워 이 악의 세력을 통제하신 후,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신 게 아니고 일종의 결박을 시켜 놓으신 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의 욥기나 시편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그런 악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거주지인 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물의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으신 후, 그러니까 붙잡아 묶어두신 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은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악은 잔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과 뭐 반대를 따질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오늘 소개한 아주 일부의 내용이 이 책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원죄가 씻기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축복이자 고통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그 소개해드렸던 책에서는 그렇다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상실한, 예를 들면 치매거나 혹은 뭐 조현병 뭐 등등으로 인해서 살인을 뭐 저질렀을 때 어디까지가 병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의지로 저지른 악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들도 다루면서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상인들도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크리스천들이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악의 어떤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지,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여전히 세상은 정말 그 악의 세력에 휩싸였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저는 이렇게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그러니까 인간 차원의 생각을 훨씬 넘어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의 지배와 영향 아래 휘둘리고 속게 되는 걸까? 성령님은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럴 능력도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답변이 아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어떤 그런 실존적인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도 이 책을 막 읽기 시작한지라 독서 후 리뷰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 일단 이 책을 공유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독서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래요. 여름 잘 보내시고 요즘 좀 뜸하게 찾아오더라도 가끔씩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